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한번 16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초점이 안 잡혀. 초점 잡아라. 자, 초점이 잡혔어요. 자, 유튜브 초점이 작동인데 역사 노트 필기.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지? 잘 잡혔어요. 필교장. 16강. 저번에 진흥왕 쓰다가 말았어요. 자, 진흥왕 쓰다가 말았어요. 여기를 이어서 쓰도록 할게요. 자, 진흥왕은요. 황룡사 쓸게요. 황룡사. 또 불교 교단 정비. 불교 일단 정비. 그 다음에 화랑도를 만든 게 아니라 화랑도를 개편했어요. 화랑도 개편. 그 다음에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한강 유역,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. 한강 유역 장악. 대가야는 병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병합. 결론은 대가야를 먹으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 함흥냉면인 함흥평야, 원산 근처에, 북한에, 함흥평야 진출. 함흥평야 진출. 진출, 병합, 장합. 어차피 다 먹은 건데, 거기, 그죠? 다 틀린 단어를 쓰네요. 헷갈리게 시려. 그리고, 이렇게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비석을 박아버리죠. 단양이 단양 신라 적성비 적성비 그 다음에 네 개의 순수비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합니다. 국사 편찬 자 진흥왕은 이렇게 임신석이라는 게 있죠. 돌멩이. 그죠? 이 돌멩이를 보면 임신석이
사막이라는 돌멩이를 보면 유교를 교육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. 유교 경전 교육. 아, 이거 너무 멋부렸나 이거? 기억이? 그쵸? 바닥까지 닿았어요. 자, 그 다음이 황룡사 9층 목탑. 경주 분황사 이게 너무 각도를 주면 좀 이상해지고요. 또 너무 또안 줘도 그래요. 요거처럼 비슷하게 각도를 주시면 좋겠어요.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 돌 모양이에요. 벽돌은 아니고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아서 벽돌로 만들어서 그죠? 쌓은 거예요. 벽돌 모양. 벽돌은 진흙을 구워야지 구워서 그지? 만든 게 벽돌이잖아. 그다음에 경주 배동. 석주열의 삼존 입상. 어린아이 표정이에요. 어린. 온화하고요. 온화, 자비. 그다음에 무덤 양식을 볼게요. 신라 초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요. 천마총이 그래요. 그 다음에 6세기 말부터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. 굴식 돌방 둘만 더 쓸게요.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서역에 유리 그릇, 그 다음에
금제 장식법원, 금제 하나가 더 있는데, 아, 뿔 모양의 잔, 뿔 이게 하나인데. 요렇게 묶어주면 되지. 한 세트고, 얘도 한 세트고. 자, 그 다음에 좀만 더 세자. 신라는 일본의 배 만드는 기술과 뚝을 만드는 기술. 쌓는 기술, 기술을 기술은 전파한다고 그러나요? 전파했어요. 백제. 고구려 너무 두꺼운데, 글씨 크기에 비해서 지금 멸망 이후 당이 뭐 고딕처럼 돼버리네요. 좀 그저 두꺼워요. 단이 웅진 도도를 어디에다가 백제의 땅에다가 안동도구를 만들었어요. 여기다가 고구려 땅에다가 그다음에 계림도독부를 만들었어요. 어디에다가 금성에다가 설치라고 쓸게요. 설치. 신라는 결국 웅진을 공격한다. 웅진 공격. 웅진을 공격하고요. 사비 사비성에 주둔한 당 군대를
모라넴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. 여기는 좀 길어요. 위에보다 많아요. 고구려 보덕국을 세우기요. 누구로 하여금 안승으로 하여금 어디에다가 금마저에 전북 익산이었나요? 오늘은 손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쓸까요? 자.